이달의 책은 아주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고 영화로도 제작된 책입니다. 자그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성님이 주연을 맡았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내용은 닉이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개츠비의 다소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책은 어찌 보면 개츠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볼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나간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츠비 미안.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거짓이나 허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부인을 속이면서 바람을 피는 톰이나 개츠비의 마음을 받아줄 듯이 하지만 결국은 톰에게 돌아가는 데이지나 불을 지기 위해 주가 조작을 했던 개츠비나 결국 다들 허상을 쫓고 진실을 좀 가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결말은 결국 뭐 좋은 쪽은 아니죠. 그런데 그 결말은 이미 진실하지 못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간 일에 집착을 하는 건 결국 좋지 않구나 하는 아주 감성 메마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